안녕하세요. 수지 맞은 캐나다 리얼터 수지입니다. 오늘은 나이아가라 지역의 국공립 컬리지인 나이아가라 컬리지에 대해 소개드리려 합니다. 이는 나이아가라 컬리지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이아가라 컬리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 지역의 웰랜드 캠퍼스와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 캠퍼스를 가지고 있으며 12,500명의 풀타임 학생, 4,000명 정도의 파트타임 학생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967년에 개교하였으며 주요 분야는 ESL과 TESOL 프로그램을 비롯한 푸드와 와인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와이너리 공장을 자랑하는 나이아가라 온더레이크시에 위치한 나이아가라 컬리지 캠퍼스의 CFWI는 음식, 와인, 맥주 등의 특화된 교육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곳을 졸업하고 계속적인 공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아가라 지역에 있는 브락 대학 등을 포함하여 많은 곳에 편입이 가능합니다. EAP 학비는 4개월 1학기 기준으로 4,995불과 학생보험 4개월 1학기 기준으로 280불 책정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어카운팅 프로그램인 경우 2021년 9월에서 12월 1학기 기준으로 8,537.45불, 2022년 1월부터 4월 2학기 기준으로 7,669.45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년 2학기 기준으로 총 학비는 16,206.90달러에 학생보험 등 기타 비용이 추가됩니다. 나이아가라 컬리지 EAP는 수원대학교에서도 수강이 가능한데요. 수원대학교에서 적정 수준의 EAP 레벨을 마치면 나이아가라 컬리지에서 본과부터 수강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용 감축도 가능하다는 것이 상당한 강점이 되겠네요. 온타리오주에서 부모님 중 한 명이 컬리지 이상에서 공부하시면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이 무상입니다. 나이아가라는 세계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로 매우 크지도 적지도 않은 도시지역으로서 거의 모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깨끗하고 많은 녹지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지역은 광역 토론토에서 1시간 거리로서 충분히 광역 토론토 1일 생활권에 들기 때문에 광역 토론토의 거의 모든 문화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광역 토론토보다는 렌트비 및 생활비가 더 저렴합니다. 또한 나이아가라는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가 종식되면 미국으로의 여행도 언제든 누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캐나다 유학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장점이 많은 나이아가라 지역의 나이아가라 컬리지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